일단 그 답부터 부를게요. 1번부터 지금 된 사람 있는데 안된 사람 있으니까. 자, 1번부터 4, 5, 3번에 4, 4번에 1, 5번에 3번.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심슨은 decided, 결정하였다. 뭐 하는 것을? Take a walk은 산책하다는 말이죠. 점심시간 동안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뭐뭐 동안이란 말을 쓰는 단어가 일단 뭐뭐 동안이라고 쓰는 단어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for라는 단어와 dur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말로는 뜻이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지 기억나시는 분? 이 for를 쓰는 경우는요, 그 뒤에 숫자로 된 기간이 뒤에 같이 적용이 돼서 나옵니다. 반면에 during은요, 그 뒤에 나오는 그 기간이 시작부터 끝이 거기가 나와 있어야 돼요. 요게 차이예요. 점심시간이란 건 숫자로 된 기간인가요? 아니죠. 점심시간, 예를 들면 밥 먹기 시작한 것부터 마칠 때까지, 아니면 학교에서나 어떤 기관에 정해준 뭐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딱 정해진 기간 전체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for를 쓰시면 안 되고 during을 쓰셔야 됩니다. 뭔지 알겠어요, 이 차이가? for하고 during이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데 그 뒤에 들어가는 게 동안이라는 듯이 숫자의 기간, 뭐 2시간, 30분 또는 뭐몇 시간 등등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for를 씁니다. 하지만 여름방학 동안, 쉬는 시간 동안, 점심시간 동안, 뭐 네가 잠들어 있는 동안 등등 이렇게 시작부터 끝이 포함이 되는 그런 기간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during을 씁니다. 개념 이해되시죠? 다음 두 번째 거. 자,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게 뒤쪽에 있는 19번인가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He has been sick입니다. has been. 그는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have나 has plus pp를 현재 완료라고 그러죠. 현재 완료는 과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해서 지금까지 나타낸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근데 뒤에 나와 있는 last week란 것은 사실은 과거의 어떤 시점을 말하죠. 그러면 어떤 것들을 봐도 뭐알수 없어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타내기 때문에. 유일하게, 뭐, since란 단어를 쓰면 since는 뭐뭐 이후로 계속이라는 뜻으로 이 since 뒤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나? 왜? 숫자 기간이 들어간다고? 시작점이 들어가요, 시작점.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시작점이 꼭 들어가요. 과거의 어느 때, since I was young, 내가 어릴 때부터, 뭐, since last week, 이런 식으로, since는 뭐뭐 이후로 계속이라는 뜻으로 현재 완료와 함께 사용된다는 거. 반드시 since 뒤에는 시작하는 점을 적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이 since는요, 그 뒤에 명사, 명사구, 이렇게 last week와 같은 이것도 가능하고 문장을 뒤에 적을 수도 있어요. 둘다 가능해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이건 이제 앞에 접속사 뭘 넣을 거냐는데 켈리는 정직합니다. 그녀는 자, trust란 믿다고 is trusted니까 수동태죠. 비동사 플러스 BP 뭐뭐 당하는 믿어진다 우리들에 의하여 자 굳이 넣는다면 켈리가 정직하기 때문에 그녀는 우리들에 의해 믿어진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겠죠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를 넣을 수 있어요 일단 자그 다음에 He is famous 그는 유명합니다 자 한국에서 이때 뭐야 작가로서죠 뭐뭐로서 이렇게 한 단어가 이유도 나타내고 뭐뭐로서라는 전치사로도 쓸수 있는 단어가 as입니다. as는요 맨 처음에 뭐뭐 할 때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뭐뭐 할수록
세 번째가 뭐뭐 때문에. 자, 이렇게 세 가지는요, 바로 그 뒤에 문장을 적는 접속사로서 쓰이는 경우, 물론 여기처럼 뭐뭐로서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 이거 나중에 꼭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지금 할 거 없습니다. 방송 누르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설명했던 그 에서가 나와 있습니다. 니익은 entered, 들어가답니다. 방에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I was listening to the radio, 나는 라디오를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쓰인 S는요, 뭐뭐 할 때라는 말을 쓰면 가장 맞지 않을까요? 내가, 우리가, 아, 참고로 이 그 접속사는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문장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셔서 해석하셔야 돼요. 전치사, 그 접속사 앞에 문장 연결하면 안 됩니다. 자, 해석해보니까, 아, 내가 라디오를 듣고 있는 동화 또는 라디오를 듣고 있을 때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가장 알맞은 무엇과? 2번 한번 봐볼까요? 탐은요, came up, 올라왔습니다. 그가 talking on the phone,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이면서, 전화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가능하겠죠? 일단 2번. 혹시 다른 거 있나? 3번은요, 그녀는요, hospital, 병원에서 일합니다. 이때 S가 간호사로서입니다. 안 맞죠? 어쨌든 우리 아까 배웠던 네 번째 걸로 쓰였죠. 또, 5번. 나는요, 피곤했습니다. 나는 곧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피곤했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S겠죠. 자, 그 다음에, 그는요, rude. 4번은. 그는 무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역시 이것도 5번과 마찬가지로 이유를 나타냅니다. 가장 알맞게 쓸 수 있는 것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해석과 비슷한 걸 찾으셔가지고 옮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어색한 거 고르셨는데요. 자, 1번이 맞나? 1번이 맞나? 이상하네. Where do you think she lives? 이 문장은 너는 생각하니란 문장과 뭐고 있지? 어디에서 그녀는 산이란 이 두 문장이 합해졌어요. 근데 왜 where이 여기 있어야 될 where이 왜 앞으로 왔을까요? 이유. 그렇지. 자동적으로 여기 있는 think. think 말고 또 다섯 가지 다 해서. guess. believe. 그죠. imagine. suppose. 이렇게 think까지 다섯 가지가 간접 의문을 만들 때 들어가 있으면 의문사는 자동적으로 앞으로 가죠. 이건 이상하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urry up, 서둘러라 라는 명령문. 그 뒤에 and가 오면 뭡니까? 명령문 뒤에 이렇게 and는 그러면. 자, hurry,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그 기차를 탈 수가 있다. 어때요? 괜찮은 것 같네, 그제? 자, 3번의 unless는 뜻이 뭐야? 만약, 뭐 하지 않으면이라는 unless는 무엇 같은 뜻? if랑 not이 합해진 것과 같은 뜻이겠죠? 자, it won't rain.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근데 만약이란 말씀, 만약 비가 오지 않지 않을 거라, 비가 온다는 뜻이겠죠? 이게 부정인데, 여기 또, unless는 또 부정으로 또 넣어야 되니까, 그럼 긍정이 되겠지. 만약 비가 온다면, 우리는 거기에 갈 거다? 비가 안 오면, 야, 요거 애매하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때는 비가 안 온다면 간다는 의미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4번. 자,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겁니다. until tomorrow, 내일까지. 그 말은 이 머물다라는 이 행동, 머물다라는 행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언제까지? 내일까지. 어때요? 근데 이거는 by를 쓰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 골라라가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이상한 걸 찾아야 되니까. 자, although는 우리가 아까 배웠는데 although의 뜻은 뭐야? 그래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거는 해석 문제죠. 그들이 비록 부자일지라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 여기에 굳이 그러나란 말 쓸 필요 없죠. 왜요? 얘가 이 뜻을 갖고 있으니까. 알겠죠? 답은 그나마 제일 이상한 게 3번이네. 비가 오지 않지 않을 거라면, 안 온다, 뭐야, 비가 온다면 우린 갈 거다. 라는 의미인데. 뭐, 비가 오니까 갈 수도 있긴 할 텐데, 비가 오면 가는 거 뭐 있을까? 비가 오면 해야 되는 거. 캠핑? 좋죠? 어? 뭐, 또 뭐 있을까? 비가, 어? 김치전. 김치전? 아, 가는 거, 이 양반아, 가는. 잠깐만. 막걸리지. 자, 쓰레기 그만하고. 자, 너 막걸리 좋아하시네. 아, 우리 그. 자, 13번 대. 요거는 좀 알고 가야겠죠? 우리가 대시 하도 많이 유명하니까. 자, 우리가 대신 딱히 뭐 구분을 한다면, 물론 이것 저것을 나타내는 대명사로도 있죠.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많이 안 나오죠. 실제 우리들은. 두 번째 뭐, 우리가 지금 공들이고 있는 것 두 가지 대시 있죠. 첫 번째 접속사로 쓰이는 대시 있고,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대시 있죠. 요 두 가지를 구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웬만하면 안 틀리니까. 구분하는 방법은 뭘 했습니까? 접속사는요, 앞에 뭐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지.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접속사 대시입니다. 반면에 관계대명사 대신 뒤에가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동사 뒤에 목적 없을 수도 있다라는 등등.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쓰이는 접속사는, 아, 여기 쓰이는 문장에 쓰이는 그 that은, 그는요, 주어 will be back, 돌아올 겁니다. 이번 주에. 완벽하죠? 접속사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따지면 이렇게 동사가 앞에 쓰이면 동사 뒤에 쓰이는 that은 선행 썼기 때문에 무조건 접속사겠죠. 하지만 그렇게 구별은 아주 쉬운 기본 난이도일 때는 가능하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만만한 걸 왜 내겠어요? 앞 관계대명사처럼 접속, 그 명사 넣어가지고 접속사 중에 앞에가 이렇게 명사가 들어간 접속사가 있으니까 그 일부러 넣어가지고 에라 헷갈려봐라 이렇게 이제 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 부분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 이야, 나는 샀습니다. 어제를 샀나요? 정신병자 아니, 어제 산 거 아니죠? 뭘 샀는지가 안 나왔죠? 보다시피 이게 뭡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인 이 that은 앞에가 당근 뭐가 있겠어요? 선행사 있겠죠. 왜?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 그렇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잘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지금 여기 있는 접속사들과 다른 게 되겠죠. 왜 이래? 그 다음. 어법상 옳은 거. 이거, 잠깐만요. 답을 내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답은 1번이죠. 그럼 2, 3, 4, 5번이 어떤 게 잘못됐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자, 2번 문제는 잘못된 게 뭘까요? 요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을까? 그렇지, 형소가. 자, when이라는 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는, 그렇죠, 미래형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현재형으로 바꿨어야 돼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에는. 그런데 그랬더니 바보처럼 이거를 그럼 come으로 바꾸면 되겠다. 틀리죠. 왜요? 3인칭 단수니까 comes가 돼야지 맞죠. 잘했습니다, 형사가.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잘못됐을까? Can you tell me 뒤에 what time이 의문사죠. 바로 이게 지금 뭐냐? 간접 의문이에요. 간접 의문. 의문사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주어, 동사 순으로 바뀌어야겠죠. 간접 의문 항상 의문사가 1번, 2번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이 책이 잘못된 거예요. 레딩이 아니고 리딩이에요. 미쳤네. 미쳤어 이 책. 누가 이거 보고 이거 잘못됐다고 여기 체크를 했더라고. 형석이 설마 이런 거 아니죠? 얘 웃는 거 봐라. 설마? 그거는 이 지금 책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자, 나는요 누군가가 밖에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책을 읽고 있는 중에 since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뭡니까? 뭐뭐 이후로제. 두 번째 뭐뭐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since의 이 둘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 뭐뭐는 동안에란 말로 쓰려면 why를 쓰시든지 when을 쓰시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이 자리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건 공짜로란 말은 to free가 아니고 for free입니다. 자, 공짜로. 이해 되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그는요, 2000년부터 계속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죠.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럼 공부를 2000년이라는 시간 그 시작부터 계속해서 해오는 중이다란 말로 이게 뭐야?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뭐라고? 그렇죠.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 쓰는 방법. have나 has 뒤에 been을 꼭 적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에 ing를 적으시면 뭐뭐를 과거층 계속 해오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2000년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점이죠. 시작점 앞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since가 돼야겠죠. 이건 꼭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not only 사실은 뭐 할 뿐만 아니라 모두라면 not only but also가 들어갑니다. 근데 문장에 적어도 얘들이 들어간다고 주어 동사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주어는 누굽니까? 그는 업무입니다 할 땐 동사 있어 써줘야지. not only A가 뭘까? 바로 영리한 이란 말로 clever. but also는 A하고 B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앞에 문장을 또 쓸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뭐? 부지런하다. diligent이죠. 이렇게 쓰시면 A와 B가 완성이 됩니다. 자, 알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일단 되겠고 뒤에 영작은 하신 분들 있어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방송 잘 들어주세요.